산 쪽두 더 발 하! 하이 미나산 고니치와 이데레스 안녕하세요 이데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일본말 엄청 잘하시네요. 부산에는 족발! 예, 족발 엄청 맛있습니다. 족발 특별한 족발이 있어요. 냉채 족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족발 골목입니다. 족발 골목인데 이 족발 골목이 참 맛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산 이 족발 골목에서 이거 봐. 여기는 오우 이거 봐 이거 봐 오. 대선 족발 골목. 여기가 엄청 잘 돼가지고 철로 이전을 했어요. 아, 너무 깔끔해갖고 나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라고 생각했거든. 맞아 맞아. 거기가 엄청 높네. 메뉴판 뒤에 써있는데? 어때 먹어? 부산에서 족발. 가게가 엄청 깨끗하다. 넓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대성. 네? 네, 감사합니다. 사이다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데트더 쌈. 대선 한잔 해야지. 아 이거 이 치대로 이거다 완전히. 이거 겨자 냄새가 나는데? 카라시. 숟가락 여기 있네. 커피 시식 들어갑니다. 일단 한잔하고 자, 고기, 오이, 그 다음에 야채 찍어서 죽이네! 도수가 좀 더 세지, 대선이? 또 카라구치다 연애 참이스 요리. 아, 주 로케인 고? 오늘 더 낫네. 이 단맛이 더 느껴져. 그리고 여기 쿠라게. 여기 해파리. 김치는 무슨 젓갈 넣나 보다, 그지? 원래 내가 선호하는 맛은 아니야. 부산 김치 같은데. 이 김치는 이 서울 사람들 입맛에 잘 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분들 입맛에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생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젓갈 넣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족발, 그냥 족발이야. 이거를 한번 찍어가지고 새우젓을 찍어서
튀기네. 부산에서는 맛있다고 할 때 쥐기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우전 맛있다. 족발이 콜라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부산 여자들이 이쁜가요?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지 피부가 탱글탱글해지고 예뻐집니다. 예전에 아까 제가 통화하신 그 친구님 있잖아요. 그분이랑 해운대에서 그 이자카야에 갔는데 타코바사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해운대에서 부산 타코바사비? 처음 먹어봤어. 맛있겠다. 야, 바닷가 속이니까 부산 타코 와사비가 유명한 데서네. 너무 맛있어. 맛있었어? 우메보시가 뭐야? 우메보시? 매실? 매실. 매실 짜지. 근데 일본은 매실을 소금에 절이니까 짭짤맛이. 우리나라는 설탕에 절이잖아. 마늘을 통으로 해, 조그만 거. 어, 그러게. 이렇게? 돼지국밥과도 다 이래. 아, 그래? 안 잘라. 다 이래. 이렇게 돼 있네요. 이모.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네. 이모, 대선 하나만 더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해파리 추가도 돼? 감사합니다. 오, 해파리 추가도 되는구나. 해파리가 좋아. 어. 돈 더 주더라도 해파리 먹고 싶어. 아, 이게 쓰네. 딱 느끼한 거 먹다가 마지막에 해파리 먹으면 깔끔해졌지. 부산에서는 이걸 땡초라고 합니다. 땡초. 여기 다 소스 베이스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식초 베이스가 다 대부분 들어가 있다. 간장에 식초 그지? 전부 다 삿발이. 일본말로 삿발이 하는데 깔끔해. 간장이 맛있어. 야, 그래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네. 딴치방. 애들도 와갖고 막 사진 찍더라. 많아? 엄청 배부르다. 진짜 원래 이런 거 혼자서도 먹는데 어우 양이 꽤 많네. 나 그냥 족발은 더 맛있을 수 있어. 서울에서 냉채 족발 먹고 맛있었던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부산에서 먹는 거 막 못 먹겠더라고. 근데 깔끔하다. 가게가 깔끔하고 시원하고 좋다.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대꼬리네. 일본 술처럼 일본 진로가 저렇게. 하이 이조대 부산대 시막 유명한 냉채족발. 냉채족발을 먹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냉채족발. 냉채족발 맛있었어요. 저희도 서울에 살지만 부산의 냉채족발은 정말 맛있네요. 부산에 오시면은 냉채족발을 드셔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입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삿발이 합니다. 맵지가 않아.